실종자 수색을 하다 목숨을 잃은 20살 해병대고 최상병 국민 모두가 안타까워했었던 이 사건이 어쩌다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된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 방에 풀어드립니다. 함께 온할까요 안녕하세요. 동인가 뉴스 턴트 동정민입니다. 최상병 사건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그럼 제2결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전략이죠. 야당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 조국 대표 있고요. 이준석 대표 있고요. 장혜영 정의당 박주민 민주당 의원 있고, 여기 보면 새로운 미래 김종민 진보당 강성희 의원까지. 야, 이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질문 을 주셨어요. 최상병 사건, 팩트를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복잡하다 이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저희 동일각 뉴스터지는 팩트만 전해드리잖아요 자 보십시오 아주 난리입니다 민주당 아주 간너 특검법 거부하면 큰일 날걸조국혁신당 그럼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걸 진보당 탄핵 거부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문이 열릴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다 새로운 미래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을 특검해야 한다. 야, 이렇게까지 세게 하는 상황. 국민의힘은 나홀로 지금 막, 막고 있죠. 수사를 일단 해보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이후에 특검을 해야 한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상병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대체 이 사건 무엇이 논란이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지금부터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투동 뉴스 네 작년 여름 기억나십니까 아주 기록적인 폭우와 장마가 있었는데 경북 예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집니다 산사태 나고 도로 유실되고 주택 붕괴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려 열다섯 명이 사망하고 실종자가 아홉 명. 두 명은 끝내 찾지도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실종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진행이 됐고, 된 거죠 거기에 어 해병대 일사단. 신속 기동 부대가 투입이 됩니다. 해병대 신속 기동 부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내에 투입하도록 이제 대피하는 해병대 1사단이 경북 포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 예천으로 이제 지원을 나간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논란이 있지요. 이런 사, 일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뭔가 국가에서는 빨리 동원해서. 뭔가 이 실종자를 찾으라고 하는데 보통 동원되는 게군 장병들이고, 근데 군 장병들이 그렇다고 또 전문적으로 이 수색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은 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손쉽게 동원하는 게 맞느냐 논란도 있지만, 어쨌건, 어, 해병대 일사장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간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탐침봉을 들고 띠를 이루어서 이렇게 가면서 실종자들을 지금 찾는 작업을 진행을 한 거죠. 거기에, 어, 고 최상병이 함께 참여를 한 겁니다. 최상병은 해병대 일사단 제7포병대대 소속이었는데, 이게 이제 투입이 돼서 갔는데, 사실 이름 뭐 모두가 아시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게 땡땡으로 한 거는 유족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고 그냥 최상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일병이었는데, 이 나중에 이제 사망 후에 1계급 추서가 되면서 이제 상병으로 지금 불리고 있지요 여기가 어디냐면, 경북 예천군의 내성천이라는 천이에요. 그 최상병도 여기에 투입이 됐는데, 여기 한 22.9km를 이렇게 다니면서, 실종자가 여기 있을 걸로 보고 이제 수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이 내성천에 있는 보문교 주변에 이 집안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상당히 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집안이 침하되면서 아주 그냥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급류가 이제 휘몰아 내려치면서 요렇게 탐색을 하던 이 장병들을 물이 휩쓸고 간 거죠 순식간에 그러면서 세 명이 떠내려 갔는데 최상병 외에 다른 두 명도 함께 휘말려 갔는데 이두 명은 본인이 직접 헤엄을 쳐서 빠져나왔고 이 최상병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급류로 휘말려 갑니다 그리고열 14시간 반인 그날 오후 아, 11시 8분경, 어, 이 떠내려 간 지점에서부터 한 6.5km 떨어진 곳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날 바로 윤선열 대통령은 이 체일병에 대해 국가 유공자로 최대한 예우를 하라고 하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죠. 왜냐면 하 당시에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냐부터 여러 논란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 유족의 뜻에 따라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됐고요. 보국 훈장, 이 광복 훈장도 추처가 됩니다. 대통령이 지시했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 그 조사를 해병대 수사단이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군 지휘 체계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군 통수권자 누구죠? 당연히 대통령이죠. 자, 그 밑에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합참 의장이 있어요. 대장입니다. 별 4개 대장. 그리고 해군 참모 총장이 있고요. 지금 왜냐면 해병대에서 지금 수색을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해병대의 지금 지휘체계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살펴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해병대 사령관 중장이 있고요.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 그리고 7여단장 대령 제7보병 대대장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대장부터 해서 쭉 현장 간부들이 있지요. 해병대 수사단은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해병대 사령관 직속으로 딱 벌어진 독립적인 이제 수사기구입니다. 자, 열흘 동안 조사를 합니다. 누가?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박정훈 대령이 열흘 동안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책임을 물어야겠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임선근 사단장부터 칠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 그다음에 대대장, 대대장, 중위 상사까지 요, 요 이하 8 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을 해야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과실치사라는 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업무를 잘못 이행했다는 거죠. 그 책임이 있었다고. 보고랍니다. 박정은 수사단장 그 결과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바로 이 논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최상병 사건의 일차적인 핵심 논란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박정은 수사단장의 항명과 임성근 1사단장의 과실치사 논란. 이 논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투동유. 자 이제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 됐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은 대령. 해병대에 들어와서 군사 경찰 병과로해서쭉 이쪽 군사 경찰 업무를 하다가 이제 해병대 수사단을 이끄는 대령 수사 단장이 됩니다. 자 아까 7월 20일부터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죠. 7월 28일 결론을 내서 보고합니다. 를 누구에게? 아까 제가 직속 상관이 해병대 사령관이라 그랬죠?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제 곧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어쨌든 사령,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합니다. 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 이하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겠다고요. 자,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해서 그걸로 바로 검찰 거쳐서 이렇게 재판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군대에서 사망사건이 발생을 할 경우 그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경찰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은폐할 수 있다. 내부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제3기간인 경찰에서 무조건 조사를 해라. 사망사건의 경우에.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조사를 하더라도 그제대로 공식 수사는 경찰로 조사 내용을 넘겨서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잘 일단 구조를 아셔야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위에 보고라는 겁니다. 여덟 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보고를 하겠다. 김, 김기현 사령관 그때까지 아무 말 없습니다. 그리고 어, 28일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요. 그리고 이날 오후에 박정은 수사단장은요, 최상병 유가족들을 만납니다. 어, 만나서 저희 8명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 결과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이첩할 겁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유가족들은 이렇게 8명이 어, 뭔가 책임을 질 것처럼 이제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틀 뒤인 7월 30일에 박정은 대령은 직접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이 내용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결재를 합니다. 그래 이대로 그럼 해라 진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관 결재까지 났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오후 2시에 언론에 대해 이런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또 국회 국방위에 가서 이 국방위에 이, 내용, 이 내용을 보고를 하기로 약속을 잡아요 오후 두 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청에 소관 경찰청인 경북 경찰청에 이 내용을 이첩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다 합니다 해요 언제 오후 두시 그런데 그 직전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는 건데 그 직전에 이종섭 장관이 어 취소해 보고 취소해 그리고 경찰에 이첩하는 거이 내용 이첩하는 걸 보류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자 박종훈 대령은 이 보류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뀐 이유가 대통령실의 지금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건 제가 내일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종섭 장관은 그게 아니고 자, 결재 후에 여러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넘길 거니 아니더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내가 입장, 지시를 바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류하라 그랬잖아요. 넘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8월 2일 그러니까 8월 1일, 8일 이틀 뒤에 박정은 어디죠 박정은 대령이 이 내용을 넘기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넘깁니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넘겨요 경북 경찰청으로.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고 국방부 검찰단이 어 우리가 넘기지 말라는데 넘겼어. 다시 경찰에서 이걸 회수합니다. 를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 날 박정은 수사 단장에 대해서 이건 항명이다.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네 마음대로 넘겨 이거는 군 지휘 체계의 보고를 무시한 항명이다 그래서 바로 그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하고요. 어, 사령부 보직 해임 심의 위원회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사령관의 지시상을 불이행한 중대한 기강 문란을 했다면서 해임을 시키죠.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구두로 구두로 넘기지 말라라는 지시는 받았지만 나는 문서상으로 문서상으로 난 이미 결재를 받았어. 근데 문서상으로 자 명확하게 수정해라는 명령을 하달 받지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항명이 아니다 나는 결재를 받았고 뭐 보류해라는 구두로 지시를 받았지만 문서상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넘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 논란인데 그럼 왜이 여덟 명 이거 넘기는 걸 포류 하라고 했을까요 투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수를 했죠. 국방부 검찰단이 그리고 나서는 8월 21일에 8월 2일에 회수했잖아요. 8월 21일에 다시 경찰에 이첩을 이제 넘기는데 그때는 두 명만. 여기 보시면 아까 박정훈 단장이 8명 중에 여기 위에 네명 빼고 밑에 중위 상사 빼고 중간에 있는 대대장 두 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 경찰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왜 둘의 판단이 달랐을까요? 자, 그거에 발단을 좀알수 있는 아까 처음에 박정은 수사 단장이 여덟 명을 원래 넘기겠다고 해서 이종석 장관에게 보고했고 아까 결재 받았잖아요. 그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고가 됐는데 그러면 8월 21일에는 빠진 이 임성근 1 사단장을 왜 경찰의 과실치사미로 이첩해야 한다고 당시엔 봤냐? 자 볼게요. 1번 호피의 복구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 당일 뒤늦게 여단장에게 수색 임무를 전파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7월 15일 비가 막 많이 왔잖아요 경북 예천에. 7월 15일 경북 재난 상황실에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실종자를 좀 수색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그 내용을. 어 자신의 이제 밑에인 박상현 7여단장에게 이틀이 지난 7월 17일에나 어,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임무는 실종자 수색이야라는 거를 이틀 지나서야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틀 동안 제대로 준비를 못 하고 현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당시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업무가 아니라 그냥 수해 복구인 지 알고 뭐 삽, 뭐 곡괭이, 뭐 이런 거 준비를 해서 나갔다. 요게 이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입니다. 어, 그들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시를 내리지 못해서 밑에서 충분히 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했다. 아, 이런 것에 책임을 묻는 거고요. 두 번째 외적 자세 등에 대해 지적만 하면서 구명의 구명의가 이제 구명조끼 이런 것과 안전 로프 구비 등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야 잘해 똑바로 해. 홍보 잘해 이런 것만 지시를 내렸지 수색 나가는 장병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자 이거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부사관이 임성건 사단장의 화상 회의에서 각 부대장들에게 복장을 통일해라 빨간 체육복 이런 걸 강조했다. 이게 해병대의 옷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입고 이렇게 수해 복구하고 실종자 수색 하니까. 어떻게, 이제, 홍보가 잘 된다. 그래서, 아, 보기 좋다. 이런 것들이 자꾸 보도가 되니까, 적극적인 홍보 아주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주변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가, 자, 어떻게 하면 잘 홍보하고, 어? 많이 알려질까. 이런 것만 신경을 썼지. 정작 안 적에는 신경을 안 썼다. 그 책임이 임성근 사전에 있다. 이게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입니다. 간부 얘기에 따르면,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업무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수변, 그러니까 수, 물 주변에 있는 곳을 이제 거기 질퍽질퍽하잖아요. 이제 이게 장화를 신고 가잖아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야 할 때는 이 장화를 신어버리면, 만약에 물에 빠지면 장화 신고, 헤엄치는 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군화를 신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칠포병 대대장이 야, 지금 모르는 게 모르냐? 복장을 통일해. 지금. 빨간 옷에 장화 신는게 복장인데 이걸 통일해야지 무슨 군하냐? 여기에 이제 위에 눈치만 봤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7월 18일에 실제로 이 여단장은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수변.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지 말고 주변만 다녀. 입수는 금지야. 그런데 혹시라도 의심적이 있으면 수색을 할때 어디까지만? 장화. 여기 보면 장화 높이까지만 들어가. 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박상희 여단장이. 그랬더니 포병대장이 그 지시를 듣지 않고 우리는 내일 허리까지 들어간다. 허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탐침봉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요, 여기까지만 봐도 그래도 장화보다 조금 높은 수준까지 들어간 것 같네요. 여기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허리까지 들어가 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자 해병대 수사단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사단장이 복장과 업무 브리핑만 챙기다 보니까 이 성과에 부담을 느껴서 무리하게 입수를 지시를 했고 장화를 신지만 않았어도 군화만 신었어도 물에 휩쓸려도 스스로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 판단은 아니 여단장은 제대로 지시를 내렸잖아 여기 보면 장화 높이까지만 들어가라고 그런데 그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 높이까지 입술을 지시한 이 대대장. 여기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니까. 여기는 과실치사대. 그 위에는 솔직히 직접적인 이 사망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두 명만 넘기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을 엄중히 처벌을 해야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당시에는 죄 없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동트더뉴. 자 결과적으로 박정훈 수사단장과 임성건 일사단장은 둘다 수사 선상이 올랐었죠. 올랐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대신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면서 지금 현재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성건 사단장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까 사실 어, 국방부 조사단에서 경찰청이 이첩할 때는 임성근 사단장 빼고 넘겼잖아요. 하지만 하지만 그 최상병과 함께 아까 급류에 휘말려 갔다가 살아 돌아온 네그 동료가 전역한그 바로 그 다음 날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했고 이 때문에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최상병 사건의 핵심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을 강타하는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7월 30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훈 수사단장이 8명을 넘겨야 한다고 보고를 했고 이종섭 장관도 결재를 했는데 7월 31일 갑자기 이종섭 장관이 넘기지 마 취소해라고 보류를 지시했고 그런데 8월 2일. 박정원 수사단장은 이 여덟 명을 넘겼고 경찰에 그랬더니 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경찰청으로부터 이걸 회수하는 이 과정에 누가 있다는 의혹이 벌어진 거예요.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 내용은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참 학명이냐 아니냐 과실치사냐 아니냐. 참, 어떻게 보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죠. 자, 내일 대통령실 외압도 제가 자세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에 주말 오후 3시엔 도인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